있어요. 여러분이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태자 누굽니까? 박지현! 목소리 작아요. 네. 누구예요? 박지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박지현 씨를 소개합니다. 난 서리고 사는 게 그리 좋느냐. 또 잔잔히 이렇게 또 산청에 또 다시 왔습니다. 네, 미스터트롯2의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산청으로 또 아니 제가 산청을 진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자주 보니까 반갑죠.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산청 올 때마다 아주 기분도 좋고 날씨도 항상 이렇게 아, 뭐, 안 좋을 때가 있긴 했지만 비가 올 때는 또, 예. 그게 또 추억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걸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예. 비가 오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예. 꽃밭에 물 주려고. 예. 벚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예. 조금 졌네요. 예. 조금 졌긴 했지만. 예. 예. 너무 예쁘고. 아 정말 경치도 좋고 오늘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아, 역시 꿀벌 꿀벌도 막 날아다니고 꿀벌 공주와 딸기 공주 아 꿀벌 장군과 딸기 공주 네, 듀엣 가요제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농특산물 대제전 네, 제가 발음이 살짝 안 좋아요. 농특산물 대제전 꿀벌 장군, 딸기 공주, 듀엣 가요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다음 무대 산청에 저만의 여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도 선생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립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박지현 씨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네. 요즘에 미스터 로또 나 혼자 산다에서 맹활약 중이지 않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상청에는 자주 오시잖아요. 네, 올 때마다 좀 어땠나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산청은 유명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딸기도 유명하고 네. 늑대지 돼지도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꿀벌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미녀가 또 유명. 이야! 네, 또 이렇게 팬분들까지 챙겨주시네요. 아, 너무 엔돌핀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산청을 하얗게 물들여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공연해보신 소감이 또 어떠신지.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 이렇게 완전 좋은 낮에 하는 거는 네, 또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주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휴대폰을 다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트레이드마크 코칭그 그리고 이게 포토 타임을 좀 한번 가지면 어떨까 알아서 한번 짧게 한번 여기 네. 카메라가 좀 있거든요. 카메라 준비되나요? 자 준비 한번 네. 비춰주시고 자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자 네. 지금 한번 포토 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칭그, 자 코칭그 네 요거 뭐 예 네 예, 그 시키면 잘못합니다. 네 볼 빵빵 한번 해볼까요? 볼 빵빵도 있고 네. 뭐 약간 귀여운 애교 한번 조금만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짧게 한번 네 볼하트 볼하트 자 볼하트 네 자 하나 둘 셋 아 박수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찍고 계시느라고 네 박수를 네. 못 찍고 계신데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여기 네. 계신 분들 올 때 추첨관 안에 이름하고 추첨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 박지훈 씨가 이거 행운의 주인공을 좀 뽑아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우리 핸들팬 분들 그리고 산청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이 우리 박지훈 씨가 뽑아주는 추첨 여러분 나에게 행운을 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첨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박지훈 씨가 어떤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실지 자 여덟 분 네.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덟 분 뽑네 네, 뽑아서 네. 네. 자, 제가 발표할게요. 자,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 무대를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강한주님 축하드립니다. 0464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분입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0437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네, 함점옥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분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네, 박지훈 씨 뽑아주고 있습니다. 행운의 번호 0344. 부산에서 오셨네요. 박복순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을 골고루 좀 뽑아주고 계십니다. 황금손이 아니신가 싶은데. 황금손.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섯 분. 자, 네 번째 분입니다. 0402. 네. 서정일님. 사천에서 서정일님. 네, 서정일님. 네. 자, 네 분 더.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386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김수철님. 네, 김수철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더 뽑습니다.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 네. 우리 박지현 씨가 직접 뽑아주셔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566 조영웅님 부산에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오신 조영웅님. 자, 이제 두 분이죠? 네,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자, 0515 함양에서 오셨네요. 한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마지막. 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뽑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요. 뽑기가 쉽지 않은데. 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자, 마지막 부분은 우리 네. 박지현 씨가 한번 발표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발표해 주시죠. 예. 아, 산청읍에서 오신 이옥정님. 네. 이옥정님. 0446.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는 여러분께 추첨을 전해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로 한번 갈까요? 아, 저의 하나뿐인 노래. 깜빡이 잘 키고 다니고. 아~ 네,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합 박수와 함성. 깜빡이를 키고. 내 인생의 후 오늘은 오빠랑 달려 씨가 받으라도 여러분 시상식까지는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지금 보니까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